잠깐만. 아니 두꺼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죄송합니다. 두꺼비가 어디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애 같아. 너무 조용히 조용히 가. 두꺼비를 힘있게 긁으세요. 힘있게. 예, 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두꺼비 울음소리 같이 내는 거구나.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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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지금. 이거 치라고 목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불금행구가 한양 스캔들. 지난주에 한 차례 위기의 드라마를 써내려갔죠. 하지만 한씨 집안 두 천재가 극복의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에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오늘 새로운 드라마를 써갈 두 분, 한우원 음악감독 그리고 피리생황 보컬까지 다 되는 만능 뮤지션 한지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더 뭐랄까요, 끈끈함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지난주에 대참사를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역동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잘 아, 그동안 또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오늘 송폼 만드는 그런 날이죠. 네. 송폼도 만들고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긴급 회의를 통해서 네. 결정을 내렸죠. 그 대참사의 원흉이었던 루프 스테이션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논의를 뜨겁게 하면서 결국은 넣기로 했습니다. 네.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정리가 됐죠, 감독님? 네, 그래서 루프 스테이션을 넣기로는 했는데 네. 일단은 장비를 제 장비로 교체해드리고. 그렇지. 네. 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요. 네, 아주, 예, 예. 아주 안정적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정적이야.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루프 스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클릭을 듣고 계속 거기에다가 하니까 조금 연주도 갇히는 면들이 있고 좀 그래서. 그러니까 리듬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지수 씨가 사실 또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는데. 예. 네, 그렇게 루프에 그거를 딱 묶어버리면 그런 게 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 스테이션을 쓰기는 쓰는데 저희가 자연의 소리를 쌓는 거에 루프 스테이션을 쓰면 되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루프를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음향적으로 네네네네.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는 네. 어떤 형식으로 루프 그래서, 형식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사운드 디자인도 우리 저기 상황아 씨가 해주시고 예. 네. 많이 의기소침해졌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이 의기소침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루프 스테이션을 저희가 네. 이 코너 한 이후 처음으로 써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원래 새로운 도전은 리스크가 있는 법이에요. 네, 그렇죠. 리스크가 네. 무섭다고 도전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멈춰 있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열심히 지금 아껴 할 거야. 그럼 도저히 안 하잖아요. 아니, 해요. 에이, 아, 합니까? 근데 저는 지난주에 놀라웠던 건 그 대참사가 이뤄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수 씨의 센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아, 못 봤죠. 상화 씨 봤지. 난 정신이 없는데. 상화 씨 시간 벌어주겠다고 악기 소개했던 맞아, 지수 씨의 그 모습. 저기 두꺼비 등껍질 그것도 얘기하고 뭐 그러시더라고. 모니터로 봤습니다. 모니터. 예, 센스가 그러면서 또 우리 상화 씨의 긴장을 또 풀어주시겠다고. 네. 이건 어느 나라 악기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아. 그때 상화 씨 네. 이러고 있었죠. 피디님의 고개를 받고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어쨌든 끈끈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결과물을 만들어 가도록 할 텐데. 아니, 지난주와 달라진 건 네. 생황이요. 네, 네. 어이, 더 거대해졌습니다, 네. 악기가. 어, 이거 뭐야? 애가 많이 먹고. 대포예요? 자랐어요. 거대해졌어요? 대포. 이게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예. 그 37관 생황으로 여태까지 했었는데 네. 그 친구는 좀 소리가 부드러운 반면에 이 38관 오늘 가져온 생황은 좀 더 정확한 아. 좀 큰 소리가 나거든요. 좀 명확한 소리가. 예. 그래서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 이전의 생황은 약간 네. 나무관이었다면 네, 네, 맞아요. 지금 관이 좀 다르네요. 네, 이 확성관의 이제 재질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는데 아, 얘는 이제 약간 쇠성으로 돼 있어서 소리가 예. 더 좀 창창하게 진폭도. 잘 나는. 오, 네. 좋다. 네, 이
이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이 지수 씨가 네. 그 생황 수집가라는 소문. 아, 그렇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죠? 네, 모든 존재하는 생황은 네. 다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악기 욕심 있으시구나. 집에 몇 대 있습니까? 집에 한 일곱 여덟. 와. 남들은 하나 두 개 갖기도 어려운데. 그럼.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가지고. 오. 열심히. 출연료의 네. 많은 부분이 네. 그쪽으로 들어갔겠네요. 네. 그 통장은 비어 있고 기만 차고 이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마다 생활 팔면 되잖아. 네. 팔아. 그럼. 그걸 또 생활 팔아. 생활비 하고. 아 그래. 이거 그러니까. 언제 팔 거야? 이거는 돈도 안 돼. 이거. 이건 돈이 안 돼.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 한동님께서 한 주 동안 네. 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수 씨도 또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 송폼을 일단 만들었어요. 예. 네, 한번 그 지수 씨가 써주신 어떤 스케치 해주신 곡을 바탕으로 일단은 곡 송폼을 끝까지 좀 만들었고 네. 그거를 토대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좀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자연 소리가 들어갈 것들도 정해보고 예. 그리고 어느 부분에 페이드인했다 페이드아웃 할지도 정하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사를 또 써오셨어요. 네, 좀 지수 씨. 이제 조금 더 그 지난번 아이디어를 확장시켜가지고 네. 집에서 또 관찰을 막 하면서 어떤 그래요? 게 있을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써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사를 받았어요. 네. 악보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언제 또 이렇게 최고까지 다 하셔가지고. 네, 나름 계획적인 척 해봤습니다. 제이 같은 피. 네. 추가된 가사 좀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네. 시간은 제깍 흐르고 나는 풀리만 봐도 숲 속에 있는 것 같아. 그쵸. 조개만 봐도 바다에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보니까 네. 창틀에 쌓인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먼지요? 네. 먼지라면 닦아야죠. 네, 딱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먼지가 가는 길을 한번 기록해 보자. 네, 먼지를 그래.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 네.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 창틀에 쌓인 먼지도 풀풀 날아가면서 나랑 춤추는 것 같아. 먼지와 춤을? 집 안에 그러면 집 안에 댄서들 많겠네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댄서들이 네, 팀이 있어요. 아, 굉장히 많대. 팀이 네. 있어요. 네네네. 네, 댄서 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좀 약간 게으른 편인데 그래서 예. 느지막이 눈을 뜬다 이런 네. 게 생각이 나서 느지막이 눈을 내가 뜬다고 하면 조금 너무 직설적이니까 새들이 예. 느지막이 눈을 떴는데 네. 조잘조잘 노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노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지난번 방송에서 예. 그 빗뚤어질 테다님이 아이야 예. 아이야 이런 가사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후렴에는 그걸 살려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그 한웅원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부분에 새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 거기 그 선율을 들어보니까 되게 희망차고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햇살을 맞으면서 두 눈을 감고 여기가 어디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람을 느끼며 두 손을 잡으면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떼창을 하면서 네. 좋다. 너무 좋다. 됐네. 거의 집에서 먼지도 함께 춤을 추고 눈을 뜨고 뭐 새들이 조잘대는 게 예. 거의 뭐 집이 클럽이네요. 그렇죠. 클럽이죠. 클럽이자 네. 바캉스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네. 나는 진짜 한 번도 먼지 보면서 춤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 닦아야 되고 닦아서 없애야 되는 존재지. 아, 저는 한 번은 해본 것 같아요. 먼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우리 호흡기로 가지. 아 그럼 그러니까 아이어도 이게 성향이 또 다 맞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다른 대박입니다. 자 지금 가사도 정리가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일단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송폼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이드를 좀 찍어 왔는데 네. 네, 그거를 일단 틀어볼게요. 네네. 네, 간단한 스케치 정도니까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연 소리가 나왔다 치고요. 네, 자연 소리는 이제 막 쌓아서 루프 스테이션을 쓸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음악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
이제 여기부터 노래입니다. 예. 네. 가이드가 들어갔네요. 벌스고요, 여기가. 생황이 간주를 하고요. 2절이고요. 후렴입니다. 브릿지입니다. 후렴에 얹어서 지수씨가 벌스를 또 하고요. 이렇게 끝나네. 감독님, 이게 BPM이 몇이죠? 이게 지금요. 네. 95인가 95예요. 네. 네, 95입니다. 네. 그렇구나. 왜요? 예? BPM 왜 물어보셨어요? 어차피 상호 씨 그거 뭐야, 자연의 소리만 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아,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BPM이 왜 궁금하지 했어요. 아유, 네. 제가 뭘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자, 6월에 노래 만들기 MBTI 내향성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이 여름 축제를 즐기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드디어 송폼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가제는 아이의 축제라고 우리 지수 씨가 써놓았더라고요. 악보에. 네. 근데 이 아이의 축제도 그냥 제목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제목 지어주신 분께 선물 7종 세트 막 드리잖아요. 드리죠. 아, 정말요? 아, 선물 욕심이 네. 있어서 미리 다 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잠깐만, 삼산 씨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를 못 나눴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혹시 이거 알고도 감추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제목을 이 안에서 지어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원래 이제 지어주시면 네. 아, 그 저희가 한 분 선정한 분께 이제 7종 세트를 드려요. 7종.
근데 이제 지수 씨가 만약에 우물정 0302로 지수 씨 아닌 것처럼 보낼 수 있잖아. 그렇죠. 혹은 엄마, 그렇지, 오빠, 그렇지. 이모, 고모 예, 다 예. 그렇게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필터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렇죠. 그 차원에서 물어본 거였고요. 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웅우 감독이 또 만들어 오셨어요.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예. 이게 되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 막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웅우 감독님 역시 이제 얼마 전에 또 베니스의 상인들 거기에서 60몇 곡을 막 하셨었잖아요. 편곡을. 네. 오, 역시 이거 프로는 정말 다르다. 다르다. 정말 오. 빠르고 정확하고 네. 딱 포인트가 너무 오. 확실하고 오.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수 씨가 가져왔던 그때 그 가이드를 네. 진짜 온전히 살려내셨어요. 아, 네. 그것도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지수 씨가 사실 다 만든 거죠, 이 곡은 아유. 사실. 야. 네. 지수 씨가 그만큼 딱 구조화를 잘 시켜서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편안하게 또 작업을 해요. 우리도 한시 하자. 한시. 한시 있잖아. 한상차리. 한 봉 더. 어? 한 봉 더. 한 봉 더. 아, 한 봉지 더. 한 봉지 더 뭐 이거나 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뭐 자연음향 뭐 그거 해봐요 아니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연음향을 먼저 네, 바로 인트로로 그거를 해서 네. 이 음악과 붙여서 같이 아예 연주까지 다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네, 라이브로. 네, 네. 자 드디어 우리 상화 엔지니어님께서 감독님 그러면 자연음향은 뭐 악기는 뭐부터 어떻게 들어가요? 처음에 열매 쉐이커를 아. 맨 밑에 깔고요. 열매 네. 요거. 네. 그 다음에 뭐 계속 진행하면서 새 소리. 새소리, 뭐 새소리, 아니면은 뭐 레인스틱이나 아 레인스틱, 네, 요거. 뭐 두꺼비 아, 소리들 두꺼비. 같은 네, 것들을 뭐 이것저것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썬더는 안 해도 되겠다. 네, 썬더는 네, 저거는 어두워서 네. 네. 분위기 갑자기 바캉스 중에 뭐야 비와 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연 음향부터 한번 네. 가볼게요. 감독님, 상화 감독님, 네, 네, 네. 한상차림 감독님 그 네. 큐를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디. 큐. 잠깐만. 아니 두꺼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죄송합니다. 두꺼비가 어디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애 같아. 너무 조용히 조용히 가. 두꺼비를 힘있게 긁으세요. 힘있게. 그 두꺼비 단단해요. 힘있게 한번 긁어보세요. 아니 새도 어디 아프니?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아니 새 그냥 힘차게 불어. 아니 저도 두꺼비 소리 듣고 너무 웃긴데 이거, 웃을 수가 이것도 저 세게? 아니 저 진지하게 했는데 아직 잘 아 이렇게 세게 아니 더 세게 더 세게요? 아 이게 아 이걸 세게 치라고 누른 채로 이게 드르르르르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그렇지. 예. 아. 네. 아니 이것도, 소리가 숨이 네. 안 됐어요 이게. 아 그래요? 이가 예, 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두꺼비 울음 소리 같이 내는 거구나. 네네네네. 전 지금 이거 치라고 목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니 전혀 몰랐어요 여태까지. 아 그 빨리 긁으면 두꺼비 소리가 나네. 그렇죠. 네, 그게. 아 알겠습니다. 의미가 없어. 아, 태어난 두꺼비였는데. 저 죄송한데 선생님. 하지만. 네네. 새소리도 한번. 아 새소리. 새도 나는 어디 아픈 줄 알았어. 동물병원. 아 어떻게? 아까 봉영 씨. 맞아. 이렇게. 아 강약을 줘야지. 이렇게. 오. 아 입술이 파닥파닥파닥 거리네요. 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단소나 대금 불듯이. 요거 간격을 내가 이렇게 유지 이렇게 물에 그 조절을 해가면서 불면 돼. 아,
이건 그럼 성원 씨가 도전하라며 아까 오프닝에서 할게요. 뭐 머물러 있으면은 뭐 안 된다며. 괜히 그 얘기를 해야지.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까의 두꺼비 소리는 제가 네. 그 악기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근데 열매 쉐이크 다음에 네. 두꺼비가 바로 들어오죠. 네, 아 그 다음에 새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가 네. 채우고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오도 뭐가 네. 맞아요. 네, 예, 네.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계열이 같이 쌓이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새 소리는 사모 씨가 하겠네요. 네? 네? 뭐라고요? 지금 잡으셨잖아요. 새, 새. 아, 새. 네. 네. 자, 가볼게요. 네. 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네. 아, 됐어. 네. 자, 갈까요? 갑니다. 큐. 푸푸 날아가며 나와 춤추는 것 같아.
함께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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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제각 흐르고 나는 불림만 봐도 손 속에 있는 것 같아 늦지막이 눈을 뜬 새들도 조잘조잘 노래하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나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와 지수 씨 덕분이죠. 뭐. 아야.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숲 속에 와 있는 네, 그런 그 이 루프 스테이션으로 자연 소리를 쌓으니까 너무 듣기 좋네요. 그러니까 네. 네. 다행이다. 서울시 해내셨어요. 아니, 감독님 해냈어. 감독님 장비로 해서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게 다행이네. 저도 그 얘기였어요. 네. 나 중고로 샀거든 그거. 그거 잘 보고 샀었어야지. 아 몰랐지. 큰일 났네. 아니 그러면 오늘 이게 네. 지금 거의 다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이야 아이야. 네. 이거 이것도 저 뭐 보니까 지금 화음으로 돼 있던.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봉혁 씨가 화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제가 잘 못해요. 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잘 도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상화 씨는 입도 뻥끗 안 한다. 아, 했어? 네 이거 해봐. 네가 한번씩 해봐. 땅따락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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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마이크가 저기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방금... 상호 씨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아예? 아, 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이것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뭐 톤을 어떻게 할 건지 그치. 보니까 남자만 부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지를 그 정리는 우리가 음악을 듣고 와서 하자. 좋은데? 괜찮지? 좋았어. 역시 영리해. 지난주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오늘 드디어 풀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위험할 때는 예. 음악 듣고 오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 들을 음악은 사랑할 거야 들을 텐데요. 예비체 음악입니다. 듣고 오시죠. 길을 걷다가 따라오던 덥수룩한 털 그게를 기억해 다가온 햇살 내내 맞으며 따라 걷던 그 길의 향을 기억해 빙 둘러앉아 북적북적이며 알 수 없는 그 한마디에 울고 웃던 하염없이 날 불러주던 소리 없는 그 마음들을 먼지만 쌓인 그 모든 날을 잊지마 잊지마 잊지마
예비체 사랑할 거야 듣고 오는 동안 저희는 아주 또 열정적인 회의를 나눴습니다. 네. 상원 씨가 또 의견을 냈어요. 풍경 소리 같은 거 넣으면 어떠냐. 그 자연 소리의 그 얘기의 발단은 감독님이 약간 금속? 네네네. 그런 사운드 좀 있으면 네. 좋겠다. 그러셨죠?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조금 더 귀가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어떤, 네. 어떤 재미일까요? 네, 귀... 지금은 너무 뭐라 그러지? 약간 나무류 맞아, 소리밖에 맞아, 맞아. 없다 보니까 나무. 네. 네. 약간 그렇게 되면은 이런 몸이 빨리 적응해요. 나무 소리는. 그래서 약간 이게 이런 나무 소리만 계속해서 들리다 보면 약간 이제 들었을 때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이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때 약간 귀를 한번 때려줘야 돼요. 금속 같은 걸로? 네, 귀를 약간 살짝 아. 그 뭔가 이 존재감을 조금 보호해야 아, 되니까 예, 예. 그럴 때 뭐 금속 소리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정주를 상상하기로 했었는데 정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풍경이나 문종 같은 소리나 아니면 저 멀리서 들리는 슬레이벨 같은 따뜻한 방울 소리 금속인데 조금 따뜻한 소리들이 있으면 네, 훨씬 귀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로. 네. 우리 전통 악기에서도 그 나무 악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쇠 악기들도 네. 있고 맞아요. 슬레이벨 갖고 와볼까요?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침이 더 늘겠네요. 슬레이벨이랑 다 있어요? 풍경이랑 네, 있어요. 풍경 정주랑 네.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요. 왜? 같이 침 들고 네, 됐어요. 들어줄래? 그랬더니 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런 금속 악기가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슬레이벨 같은 경우는 이게 썰매 벨 소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요. 오히려 풍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풍경. 저기 우리 금속 악기 하나 또 요령이네 요령. 요령이라 저거 요령인가? 요령 아니야? 요령 소리 할 때 하는 거야? 아닌가? 아니에요 저거. 저 두부 같은 거 동네 오면 나는 그치, 그 종아리. 아, 저 받아 감독님 받아주세요. 요 소리. 요 소리는 어떤 소리? 네, 이게 약간 풍경. 네, 풍경 소리. 우리 이거 녹음할 때 이거 네. 쓰면 되겠다. 네. 써보자. 이런 것도. 이거는 살살 네. 해주세요. 네. 어, 살살. 이거 세게 거리를 좀 두고 정말 그 두부 온 것 같은 소리 나. 그리고 아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네, 연주해야 되나. 멀리 떨어져서 그, 살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아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두꺼비 했는데 한홍 감독님이 푹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소리 들어갔어요? 어? 아까 푹 소리 들어가. 찾아볼게 한번. 나도 웃겼거든. 그것만 잘라가지고 내가 루프 해줄게. 아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 상원 씨가 뭘 툭툭 떨어뜨렸어. 그랬었나? 어 그랬어. 아이가 재밌었습니다. 아, 네. 그 물소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기 방송국 아니라 안 되는데 그래. 요만한 바구니에 아,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기르는... 올렸다 내리면 오. 그 물방울 튀기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거든요. 오, 네. 실제 공연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게. 이거 좋은데? 네. 근데 여기는 안 될 거야. 스튜디오 안은 공연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물소리 너무 좋다. 근데 괜히 튀겨서 또 마이크에 물 들어가면 봉혁 씨가 변상할 거예요. 해도 상관없대요. 아 그래? 오. 조심만 하면 된다고? 조심만 하면 된대요. 아니 그 정도 컵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큰 볼 요 정도 돼야 돼. 우리 세수할 때 하는 그 정도. 그 정도 떠놓고 네. 실제로 또 물어벅 장단 뭐 이렇게 할 때도 물 맞아요, 웅덩이에다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면 물소리 있지?
지금 새소리, 그래, 바람소리, 그다음에 금속소리까지 하면은 산이라는 어떤 그 공간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약간 그 산도 산인데 약간 바다가 옆에 보이는 산 있잖아요. 아, 예. 예를 들면 그 통영의 막 이순신 장군 공원 같은 데 가면 맞아요. 산 있고 바로 옆에 바다여서 맞아요. 약간 그 경계에 가면 두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면 오션드럼은 네. 멀리서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요. 네,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네. 루프도 두 개, 세 개가 그냥 한 세트로 해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꼭 한 번에 하나씩 할 필요는 네. 없어요. 네네네. 동시에 녹음해도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렇게 또 그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네. 네, 은근슬쩍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은근히 깔아놓는 거예요. 네. 나름 머리가 좋아. 잘 됐어? 잘 됐어. 그리고 후렴구 같은 부분. 네네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감독님? 조금 고민이에요. 이게 네. 약간. 첫 후렴은 반복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네. 처음에는 그러면 지수 씨 혼자서.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요? 처음부터 저희가 후렴을 할 때 후렴을 여덟 마디를 두 번 반복했거든요. 아 처음에. 네. 그런데 에이. 그거를 두 번 반복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후렴을 한 번만 하고 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네. 쉐이커도 들어갈 때가 있고 빠져야 될 때도 있어 보이던데.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아까 했었을 때. 네, 근데 들어갔을 때 잘, 좋았었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서. 더 빠져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지점은 아까 탱고 느낌 네, 날 때 맞아요, 그때 딱 맞아요. 들어오니까 느낌 되게 네, 좋았어요. 그때만 네. 들어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딱 들어오셨을 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아까. 맞아요. 네. 아 우리 근데 그런 건 없나요, 감독님? 약간 그 하이햇 소리 같은. 하이햇 소리. 등 뚜르닥. 아, 약간 드럼은 필요 없을까요? 그 너무 세질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약간 되게 네. 숲인데. 그리고 지금 숲에서는 산상 콘서트 같은 거 안 하니? 아 무슨 소리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탱고의 느낌을 쉐이커가 내주고 있어요. 네. 그러게 저희가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건 아이의 축제이기 때문에 하이의 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건 이야 이 네. 터지는 거야. 아, 터지면 안 돼. 지금 뭐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이번 달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 이게 되게 너무 신나네. 이건 너무 네. 아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네네네. 아, 이해는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어쨌든 약간 타 악기 같은 거는 지금 관장하는 게 좀 쉐이커밖에 없으니까 조금 뭔가가 그러니까 드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만 더 붙으면 리듬 담당의 악기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런 느낌은 또 있긴 있네요. 뭐 봉고랄지. 네. 아무튼 가온이랄지. 가온. 아무튼. 또 말씀하세요. 네, 본 거예요. 스네어. 스네어는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건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좀 더 정리를 예. 내부적으로 해서 네. 이제 종결 이제 지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도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이거 지난주에 위기였잖아요. 근데 한 주 만에 이게 만들어져.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너무 좋아. 난 너무 신기해요, 진짜. 지수 씨 덕분이죠. 지수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지금 감사해요, 이 시간이. 지금 지난주를 다 잊었고 이제 네,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 사실 끝나고 작가님이랑 한웅구 감독이랑 저희 셋이서 네, 같이 엘리베이터 네. 타고 내려갔잖아요. 걱정했잖아요. 지수 씨가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안 한다고 할까봐. 어우 너무 힘들어하고 도망갈까봐. 지수 씨가 저번 주 방송 때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악기 소개를 했거든요. 맞아. 아, 미안합니다. 그거는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악방송 GUJAK FM을 통해서 다시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 감독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네.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번 주에 실수를 뭔가 만회한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하고요. 네.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아서 지수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따뜻하다. 깔끔했어. 네. 왔어.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주까지 저희도 이제 각자 포지션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다음 주 녹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웅원 음악감독 그리고 한지수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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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지금 강릉에서는요, 천년의 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죠. 국가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강릉시 남대천 행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 강릉단오제의 주제가 단오보우하사라고 해요.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릉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강릉단오제를 응원하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네. 오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파티 상사입니다. 다음 주에요.